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마지막 주 은혜의 조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과 그리고 능력 주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봄에 산과 들마다 가득했던 파피꽃을 기억하십니까? 가는 곳마다 그래서 주황색, 노란색, 형형색색의 꽃들로 가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꽃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트래픽이 심했던 경우도 뉴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피꽃이 알고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주화, 스테이트 플라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엔텔롭 밸리에는 1800에이커에 이르는 또 이 공원이 또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한번 방문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18년 가을에 처음에 이곳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봄이, 2019년 봄이 저에게는 첫 봄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매년마다 그렇게 꽃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변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매년마다 그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파피꽃이 그렇게 있기는 있지만, 야생에 있긴 있지만, 작년 봄처럼 이렇게 산과 들 온통 덮을 만한 장관이 매년마다 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그 재작년, 즉 2018년 가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아마 그 영향으로 2019년 봄에 그렇게 파피꽃이 많았을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2018년 가을에 제가 막 부임하고 인터뷰 보고 막 했을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것을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느 금요일인가요? 제가 금요일에 설교를 하는데 비가 와서 설교하는 제 자리가 강단에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비가 그치지를 않으니까 신무장로님들이 지붕을 덮을 만한 천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천막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덮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저는 매년마다 같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갔었던 파피꽃 구경하러 갔었던 곳이 있었는데 집사람이랑 사실 올해 초에도, 올해 봄에도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왜냐면 집사람이 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번에는 사진도 찍는다고 모자도 예쁘게 사서 가서 사진 찍으려고 갔어요. 근데 작년과 똑같은 곳을 갔는데 웬걸요? 꽃이 거의 없는 겁니다. 있긴 있지만 너무나도 실망스러울 정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가 안 와서 올해 이렇게 꽃이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은 너무나 실망했지만 저는 오는 차 안에서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설교거리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비가 많이 오던 재작년 가을을 기억합니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비가 오는 것이 이상하다, 캘리포니아 날씨가 이렇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탄식하고 걱정하시던 장로님들의 표정이 떠올려집니다. 그때 그 누구도 다음 해에 산과 들에 파피꽃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많은 빛 때문에 파피꽃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는요, 비가 내리면 비만 걱정합니다. 그렇죠? 비가 오면 비만 걱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도 내리시지만 그 다음 해에 온 산과 들에 파피꽃이 가득하게 열리는 것을 하나님은 또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입니다.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도 부분적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또 조심스럽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찾아뵙기도 합니다. 직접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을 느껴요. 첫 번째는 지난 100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두 번째는 지난 100일 동안 끊겼던 우리의 관계, 그것이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께, 특별히 우리 노인 어르신분들께 데미지로 임한다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참 슬프기도 합니다. 참 이상해요.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평생 동안 이런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실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캘리포니아 날씨처럼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교회를 가지 못하고 외롭게 혼자 떨어져 있는 팬데믹의 상황도 여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가 온다고 해서
빚만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 밖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산, 저 산에서 어딘가에서 그 비를 통하여 가꾸실 꽃을 기대하고 기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 바로 성도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전무후무한 기적이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6장 28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뭘 열심히 땀 흘려서 성취하고 가꾸고 뭘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믿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땀 흘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짜릿했던 오병이어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카운티 제이자녹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시야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비가 와야 꽃이 핍니다. 비가 먼저 와야 합니다. 꽃은 그 나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드는 인사가 이거예요. 목사님, 제 생에 요즘처럼 매일매일 수련회 이렇게 바쁜 적이 없었어요. 매일 예배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너무나 바쁜데 참 너무나 즐겁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르신들은 현장 예배 때 스피커 소리가 작기도 혹은 너무 웅웅거려서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클리어하게 말씀이 들린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리는 이 비가, 감당하지 못하게 내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비가 내년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업과 교회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 경험하지 못했던 만발한 꽃이 가득한 장관을 연출해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와야 꽃이 핀다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자연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